달 카드 값은 총 얼마 정도? 500만 원? 300? 250만 원 정도. 데이트 비용이 한 80, 90%. 100만 원이면 훌쩍 넘죠. 43살이고요. 가정주부예요. 카드 몇 개 쓰셨나요? 두 개요. 지난달 카드값이 총 얼마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300에서 400 아이 식대라든지 생필품 사거나 한 달에 식비는 아이가 크다 보니까 한 200 정도. 혹시 자녀분 연령대가? 중3이요. 그럼 좀 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쵸. 100만 원이면 훌쩍 넘죠. 살면서 카드값이나 소비가 가장 많았던 순간? 20살 초반에 200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막 쇼핑도 엄청 하고 술도 엄청 먹고 막 정말 후회는 정말 많이 해서 저희 아이한테도 생각 있게 의미 있게 써라 그런 얘기 많이 하긴 하죠. 진짜 후회하죠. 1년 동안 카드 한도 월 50만 원으로 버티는 대신 1년이 지나면 1억 받기 vs 1년 동안 한 달 500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 대신 남는 돈은 저축 못하고 뭐 후자가 낫겠는데요. 소비 활동을 하고 막 이럴 때 누르는 게 많거든요. 그걸 1년이라도 확 그랬으면 좀 시원하지 않을까. 정말 절실한 거 아니면 안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아들아 있을 때 아껴서 잘 썼으면 좋겠다 아들. 서른 초반 두 개 쓰고 있어요. 9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평소대로 나온 거 같아요. 제일 많이 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식비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나. 50만 원? 배달로 좀 많이 쓰지 않나요? 살면서 카드값이 가장 많이 나온 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언제였나요? 제 소비가 많은 편은 아닌데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면 좀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한 160만 원? 170만 원? 1년 동안 카드 한도 월 50만 원으로 지내는 대신 1년이 지나면 1억 받기 vs 1년 동안 한 달에 500씩 받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남은 걸 저축하지 못해. 1번으로 1억이라는 돈이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1년 동안 그렇게 써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면은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처음부터 돈을 많이 써버리면은 나중에도 돈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한 10일? 한 그 정도에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식으로. 32살이고요. 미술 강사예요. 카드는 신용카드 하나하고 체크카드 하나 써요. 지난달 70만 원 정도.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아무래도 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요. 시간에 쫓길 때 택시를 타게 되는데 택시비가 올라서 많이 쓸 때는 한 20만 원 조금 안 되게. 식비 같은 경우도 50만 원? 밖에서 이제 밥을 사 먹고 그 정도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카드값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카드값 많이 나왔을 때는 100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50만 원 쓰고 1억을 받기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제가 진짜 돈을 아껴 쓸 때는 한 달에 30만 원? 원래 신용카드 한도를 50으로 시작했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현금으로 체크카드 위주로 쓰고 지금 내가 얼마 쓰고 있는지 계속해서 가계부 쓰고 뭐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26살이고 파트타임 강사. 29살이고요. 정원사입니다. 체크카드 하나, 신용카드 두 개. 두 개 정도. 100만 원 정도 평소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식비가 거의 반 정도. 데이트 비용이 한 80, 90% 되는 것 같아요. 한 150에서 180 정도. 생일이 있다거나 기념일이 있다거나 이러면 지출이 많아지니까 200, 선물이나 이런 거 구매할 때 한 번에 약간 큰 지출이 있게 되면 그렇게 저는 그 50만 원씩 쓰고 1억 받기 하겠습니다. 견딜 수 있나요? 데이트도 거의 못할 텐데. 요즘에 또 데이트 비용 아낄 수 있는 콘텐츠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1년 처음엔 1억 들어오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50만 원씩 쓰게 할 것 같아. 1년이 길면 긴 시간이지만 다음 연도에 더 재밌게 논다는 마음으로 버티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데이트 비용 아끼는 방법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혹시 뭐 몇 가지만 알려주실까요? 최근에 저는 그 틱톡 라이트 거를 현금화를 바로바로 할 수 있더라고요. 도수입도 생기고 블로그 같은 거 활용하면은 체험단이나 협찬 같은 것도 많이 받아서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데이트 비용과 최소한의 식비를 제외하고 소비하지 않기. 우리 아껴서 데이트 때 더 맛있는 거 먹자. 아껴서 얼른 같이 살자. 40살이고요. 보육교사는 3천 좀 못 돼요. 두 개 쓰고 있는데 300. 이제 이사도 하고 해서 많이 나오고 평소에는 한 180에서 200 사이. 식비라든지 6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아기 용품 20 정도에서 30. 한
아까 말씀드린 한 300에서 500 사이. 아무래도 좀 씀씀이도 있었고 결혼하기 전이다 보니까 후회돼요. 그러니까 절약하는 습관을 조금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앞에요. 절약을 쓰다가 한꺼번에 목돈으로 좀 젊었을 때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씀씀이가 많이 커지는데 나중에 후회돼요. 조금 절약해서 적당한 선에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24살이고 대학생이에요. 체크카드 두 개 쓰고 있고 한 150 정도? 조금 많이 나온 편이긴 한데 평소에도 한 120 정도? 월세는 60 정도 나오고 있고 식비가 40에서 50 정도? 학업이랑 알바를 병행하다 보니까 배달을 좀 많이 시켜먹게 되는 것 같아요. 250만 원 정도 배달 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해외여행 갔을 때 한 300에서 400 찍혔던 것 같아요. 그럼 50씩 받고 1억. 주식에 물리면 물을 타야 되기 때문에 저축과 함께 아낄 수 있다. 99년생 회사원입니다. 3,500 정도 됩니다. 카드 두 개 쓰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160만 원 정도? 아, 신용카드는 안 쓰고 체크카드만 평소 한 그 정도 월세까지 다 합쳐서 식비로 한 50만 원 정도? 외식에 가장 많이 구매하고 살면서 카드값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비행기 결제하고 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50만 원으로 못 살 것 같아서 투자하겠습니다. 점심은 이제 물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구내식당 같은 데 자주 이용하고요. 돈 절약하는 데 도움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주부고요. 나이는 51, 3개. 아이들 교육비까지 전부 다 해서 500만 원? 조금 더 나온 거긴 한 것 같아요. 교육비가 반은 될 것 같은데요. 자녀분 연령대가 중2, 초등학교 5학년. 영어, 수학, 수영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들어가고요. 일단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확보해놓고 외식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외식비? 집에서 해먹는 거랑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카드값이 가장 많이 나왔던 순간이? 결혼 준비할 때? 가구랑 뭐 이런 거를 한 달 안쪽에서 이렇게 다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천만 원 정도. 500씩. 50가지고는 1년을 버티기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1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저축하는 금액이나 투자하는 금액이나 이런 거는 먼저 빼놓고 생활하는 편이에요. 대학생 하면서 알바하고 있고요. 나이는 29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일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3천? 신용카드 하나, 체크카드 하나 쓰고 있어요. 2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평소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공과금 이런 거 다 해서 식비에서 한 8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배달 많이 시켜드세요? 아니요, 배달은 그렇게 잘 시켜먹어요. 해먹는 편이에요. 외식이는 카드값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 피부과 때문에 그때 아마 500만 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1억 같아요. 50만 원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출을 줄이는 꿀팁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됩니다. MBTI가 I신가요? INTJ. 여러분 나가서 소비하지 마시고 집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세요. 나이는 뭐 71살이고 인쇄업 보고 있어요. 카드는 하나 써요. 한 30만, 40만 원 부서요. 카드 뜻을 쓰면 요새 안 쓰고 있어요. 마트 비용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한 70% 된다고 봐요. 월 받는 게 나을 것 같으네. 나이 들어서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좋죠. 딱 1년 만인데? 아, 그래서 그래도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저녁 약속을 덜 해야죠. 우리가 대개 보면 카드 쓰는 게 저녁 소비가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좀 부진되니까는 지출을 줄이면서 글 쓰면서 시작해가지고 내가 책을 현재 6권을 냈는데 앞으로도 내가 눈이 허락되는 한은 계속 글을 쓰고 싶어요. 일찍 들어가서 책을 많이 읽읍시다. 강력히 추천합니다.